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난감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저는 대우막 장난감 어디 장떡대와 한번 놀아볼텨. 오늘은 대훈박 장난감 최초 레고 시리즈입니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넥슨화이트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넥슨화이트를 전부 다 털기에는 이거 레고 왜 이렇게 비싸? 레고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일부만,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제품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킹덤 매치라고 써 있는, 네, 왕과 로봇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로봇, 대원박 장난감 또 로봇은 꼭 사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악당 로봇, 네, 악당이 타고 있는 로봇, 이렇게 3종을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넥슨화이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만 구매를 해봤고, 네, 넥슨화이트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인공 또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부 다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는 또 다음 영상에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말이 되니? 자,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뜯게 돼 있네요. 아까워. 눌러서, 여기 이렇게 눌러서 박스를 오픈. 이렇게.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인가요? 와, 설명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조립해, 이거?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럼 빠르게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배속으로 돌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심하게 빨리 돌릴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간단한데요? 재밌네. 재밌네. 진짜다요. 와, 이거 뭔가 큰 사안이네요, 그죠?
와, 랜스 마차 홀스. 네,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와,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지금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제품이 오토바이로도 변신이 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는 일단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바퀴를 꺼내라고 하네요. 이렇게 바퀴를 꺼내면 바퀴가 꺼내지죠. 자, 바퀴가 꺼내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획 들어가지고 뒤로 넘겨주고 획 들어가지고 뒤로 넘겨주고 어디까지 넘겨야 되는 거죠? 획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꺾어서 발을 꺾어갖고 뒤로까지 넘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뒤로 넘기고 내리면 안 되지. 자, 그리고 뒷바퀴를 쭉 올려서 뒷바퀴를 어떻게 쭉 올리라는 거죠? 이거 봐. 부서지는데 이거 봐. 자, 뒷바퀴를 쭉 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히 올려놔요. 뭔가 되고 있어. 이렇게. 와, 와, 오토바이 멋있네. 이 발사가 좀 황당한데, 네, 이 제품이 발사할 때는 요거를 손으로 요렇게 톡 치라고 하네요. 네, 황당하긴 한데, 네, 황당한 발사 장면이긴 한데, 네, 요렇게 발사를 하면 된답니다. 나주 좀 태워주지, 안 태워주지. 너는 악당이제니. 악당 맞추기 갑니다. 발사!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에 왕창 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넥슨아이드 제품을 왕창 샀는데 뚱딱뚱딱 대충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얼른 보여드리고 나는 가서 쉬어야지, 놀아야지 했는데 하나 만들고 무려 시간이 4시 5분입니다.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제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넥슨아이츠 킹덤 킹덤이 맞나요? 넥슨아이츠 킹스매치 넥슨아이트의 그 왕이 들어있는 로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레고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레고를 대해야겠네요. 다음 영상은 이거 굉장히 많은 제품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대운박장난감 자만하지 않고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더 많은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